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, 우리 프로페시아, 아부다틴, 미녹시딜 그 모든 치료에서 정수리 쪽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오늘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모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. 정수리 탈모가 앞머리 탈모보다는 효과가 분명히 더 있어요. 어떤 치료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. 뭐 굳이 모낭주사 치료뿐이 아니라 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, 우리 프로페시아, 아부다트, 미녹시딜 그 모든 치료에서 정수리 쪽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앞쪽일수록, 특히 유전성 탈모일 경우에 앞쪽일수록 탈모 여기가 그 DHT에 반응하는 비율이 좀 더 높거든요. 좀 더 예민한 부분이란 얘기죠. 좀 더 예민한 부분이고, 그래서 앞쪽에 M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가 사실 참 어려워요. 정수리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꽤 많이 있습니다. 약만으로 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모낭주사 치료 역시 앞쪽보다는 정수리에 더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리 탈모의 주사치료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앞머리 치료에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좀 반응이 더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대신에 M자 부분에 저희가 모낭주사 치료를 해보면요, 막 두꺼운 머리로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솜털 정도의 머리카락 나오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잔머리 치료라고 저희가 또 하고요, 거기 이제 솜털 같은 거 원하는 분들은 일부러 거기다 주사를, 모낭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죠. 네. 그래서 정수리 좀 더 반응을 하는, 모낭주사가 반응을 한다. 또는 근데 다른 치료도 사실은 마찬가지다.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. 탈모 주사 치료 효과 연구적인가요?